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카페 여러분, 탭이 이게 클릭이 안 된다고? 와, 이 질문을 제가 한 3일 동안 20번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다른 학생한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죠,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20명 정도로 상담해 봤는데 20명 전부 다 원래 되다가 안 된대요. 되다가 갑자기 안 됐다. 이제 민수 같은 학생 경우는 백업에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제 윈도우랑 문제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윈도우 호환이랑 문제 같아요. 인벤트 2015가 여러분 윈도우 나오기 전에 나올 때랑 비슷하게 나온 거라서 호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버전을 쓰면 운영체제가 바뀌면 여러분 신버전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가 이제 그에 맞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벤트 2014랑 2015를 개발할 때는 운영체제 윈도우 10이 없었고 뭐 윈도우 7을 기본으로 만들었죠. 그때 전부 다 윈도우 7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윈도우 10으로 이제 노트북이나 전부 다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윈도우 10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맥스 때문에 안 쓰고 있다가 이제 4K 때문에 바꿨는데 저는 2018 버전을 두 개 다 쓰는 이유가 여러분, 2017 버전들은 4K를 지원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콘들이 다 코딱지만하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화질에서. 제가 지금 4K 화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이건 4K에 맞춰서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신버전들은 4K에 맞춰서 이제 아이콘들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냥 똑같아요, 한마디로. 안 되는 사람들 제가 버전을 봤거든요. 전부 다 2015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2015 버전이에요, 제가 봤는데. 2016 버전 넣고 2014 버전은 지금 학생용이 없으니까 하는데 2015 학생용으로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저게 클릭이 안 돼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솔직히 뭐 엑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레드 저랑 탭 구멍 저 이제 치수들이 여러분 전부 다 엑셀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이 안 깔려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윈도우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엑셀이랑 다 깔려 있단 말이지. 근데 엑셀이 깔려 있어도 제가 안 된다 그러면 호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격으로 해결을 해봤거든요. 하도 안 된다가 3명을 대상을 해봤어요. 근데 2015는 안 돼요, 여러분. 2015 그냥 지우고 제가 2018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2018은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2015 이상 버전 설치하시면 돼요. 신버전. 그냥 그 위에 버전들은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고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H 눌렀을 때 여러분 이게 탭 가공할 때 조금 로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로딩이 좀 안 뜨잖아요, 지금. 이게 좀 기다리면 돼요. 이게 2017 버전부터 저렇게 로딩이 되더라고. 근데 이게 아무튼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는 컨버 속도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 컨버 속도 엄청 빠른데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초반에 한 번만 이렇게 로딩이 돼요. 초반에 한번 로딩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빠르게 됩니다. 요것도 근데 이게 갑자기 이래 됐어요. 이것도 제가 왜 이런지는 모르죠. 이게 제가 인벤트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뭐 이제 인벤트 지금 나오죠, 여러분. 인벤트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지원에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연락에 민원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서비스 팩 해제할 때 서비스 팩에 아무래도 좀 빠르게 해주는 뭐 그런 패치를 넣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걸리는 거는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옛날 버전도 아니랬거든. 옛날 버전도 빨랐어요. 그렇죠? 운영체제가 계속 바뀌니까 그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도 계속 뭐 좀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신버전을 까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늘 말했지만, 어차피 신버전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요즘에 라이센스 자체가 여러분 전부 다 신버전을 쓸 수 있게 라이센스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연구 라이센스가 다 없어서 회사가도 이제 여러분들 신버전 쓰셔야 돼요. 회사가 뭐 당연히 새로 지은데 이런데 무조건 라이센스를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연구 버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즘 연구 버전이 아예 없습니다. 연구 버전이 아예 없어요. 오토데스크는 전부 다 없어요. 무조건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를 사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버전. 그럼 기왕이면 신버전 쓰니 맞겠죠. 저도 이번에 라이센스를 또 1년 또 계약 또 새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근데 이번에 또 라이센스 받고 이제 새로 1년 또 계약하면서 에러가 좀 나더라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그건 나중에 강좌로 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탭 구멍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추가되는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